현재는 백신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 재난급 중에서도 큰 재난급으로 재난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위험 노선에는 검역탐지위원과 검역탐지위원 2명을 투입 검색하는 등 여행자 수화물에 대하여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돼지고기 반입 금지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소독에 중점을 두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주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차량들의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열성 질환이거든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되면 전신 출혈성 열성 질환을 일으켜서 폐사를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사람 또 차량 이런 것들은 어떤 전파 매개의 잠재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우리 입도하는 공항만이라든지 또 농장에서는 농장 입구에서부터의 차단 방향이라든지 또 우리 축산 양돈 농가들 모임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제반적인 그 위험 요소들을 전부 제거해 가는 형국이죠. 아까 보기에 보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문을 안 열죠.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떤 물건을 실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문 열어보겠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것들을 확인하시는 건가요? 혹시나 운송장에 우선 그 돼지고기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채. 이한이 들어올 때마다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네. 축제에서 들어온 거예요, 다 저희가. 장군 좀 알고 오시면 좋은데. 장군은 게 뭐예요? 빵이요, 빵. 다 빵인가요? 옆에 여는데 없다, 옆에? 일단 이건 저희 이제 365일 연중 지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종식 시까지는 계속 강화된 체계를 유지해서 이제 검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방역복을 입고 있는 이곳은 한림 금악리에 있는 거점 소독시설입니다. 이곳을 통과할 때는 방역을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도내에는 축산 밀집 지역 주요 도로변에 총 7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농가 내부 외부에 2회 소독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장 입구에는 생석회가 지금 살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제주도에서는 계엄령 수준의 차단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전업화, 단지화되면서 엄청난 경제의 견인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발전했는데 방역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최근 한 10조 원 이상의 경제 손실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협회에서 그렇게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태풍이나 이 비날씨로 인해서 그 목초지 액기 살포를 전혀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우리 분뇨량들이 농가마다 거의 만수가 된 상태입니다. 첫째는 뭐 아프리카 열병인데 둘째는 분뇨치가 지금 걱정입니다. 바이러스가 연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매개체 다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차량이나 사람들을 농가 입구에서 차단 방역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요소 중에 한 가지 매개체, 전파체 이거를 막아주는 역할밖에는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농가나 우리 국가나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 구제역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지금은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제 그 방역대를 형성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질병이 지금 발생 상황 시 100% 치사율이 걸리는 악성 가축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질병이 종식 선언 시까지는 계속 이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장 내외부 소독도 계속 병행해서 하셔야 돼요. 요즘 전 오전 오후로 해서 한 번씩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소한 1일 1회 정도는 농장 내외부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농장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절대로 뭐 누구를 믿거나 또 방심하거나 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